아니 멋쟁이 종우. 아니 뭘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 2024년도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를 찾고 있습니다. 아 근데 어느 분을 우리가 또 접근해야 될지 이게 고민이에요 이게. 너 라이징 스타지. 종우 씨 하면 되지. 종우 씨 좀 찍어줘. 그거는 좀 이제 희망사항이고. 꼭 아니면 뭐 나라도 어떻게. 아이고 형님. 제가 아무리 알아서 반응하네 보니까. 제가 아무리 형님을 우리 친형제 이상으로 생각하지만 아 이제 프로그램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주변에 좀 적당한 인물이 없을까요? 아 그럼 이번 종우 씨가 그 형제라는 얘기가 나온 김에 내가 좀 추천을 해드려도 될까? 아 그래서 좌영국 씨가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네. 오늘은 저의 든든한 파트너 현국이 형님이 추천하는 형제들을 찾아서 지금부터 떠나봅니다. 먼저 찾아간 곳은 한림의 한 정육점이었는데요. 고기를 썰면서도 뭔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느껴지시나요? 대체 얼마나 우애가 깊은 형제이기에 현국이 형님이 추천해 주셨을까 싶어서 한달음에 달려갔는데요. 안녕하세요. 여기 그 소문에 우애 좋은 형제분들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여기는 안 닮았어요. 여기는 아닌 것 같고. 저희 형제 맞죠? 형제예요? 아, 두 분이 형제예요? 유통에서부터 판매까지 신선하고 맛있는 고기로 소비자들을 만나는 양원용, 양인용 형제를 소개합니다. 저는 여기 정육을 맡고 있고요. 동생님이 식당을 주로 갖고 있고. 아, 그래서 영업장에 두 곳이구나. 발굴을 해주시면 그 고기를 가지고 이제 손님들에게 또 이렇게 서비스를 하시는. 네. 어떻게 두 분의 좀 역할이 잘 분배가 됐나요? 네,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저희 방송이라고 해서 또 이제 너무 또 좋은 말만 하시는 거 아닌가 해서. 제가 다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언제나 웃음이 끊이지 않는 두 형제입니다. 한순간, 뭐 매순간이 뭐 중요하겠지만 네. 저는 뭐 그 매순간을 같이 항상 함께 해왔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아, 네. 네. 저희 정말 남은 건 형제밖에 없거든요. 아, 그렇죠. 얘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식, 네. 중학교 졸업식, 그다음에 군대 제가 이렇게 하나씩 다 보내고 다 지내고. 역시 큰 형이에요. 형님이 부모님 역할을 원용 씨가 하고 계시네요. 서울에 살던 동생 인용 씨에게 제주에 오기를 제안을 했고 두 형제의 동업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요. 한치만 망설이고 한치만 아 솔직하시네. 서로가 이제는 의견 충돌도 너무 많았어서 이제는 딱 맞는 부분이 확실히 알고 있어서 눈빛만 봐도 서로 힘든 것도 바로 알고 너무 편하게 일도 하고 행복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는데요. 애기예요 애기? 네. 애기가 어디까지가 애기예요? 여기 두 명. 두 명이 애기. 오, 와, 와. 누구 아들이에요? 동생분 아들? 제 아들. 아, 형의 아들이에요? 아니, 잠깐만. 아빠한테 먼저 안 가고 삼촌한테 먼저 가자. 아, 저는 동네 꼬마들인 줄 알았더니. 아이들이군요. 보통 그 작은 아빠는 좀 약간 좀 이렇게 가깝지만 좀 먼 사이거든요. 제가 없으면 아빠니까요. 이렇게 살가운 작은 아빠가 있다. 작은 아빠. 아이들이 떠나가고 두 형제의 이야기를 더 나누나 싶었는데. 잠시만. 야 여기 뭐 한림 아니랄까봐 가는 데마다. 아 자영국 씨. 현장 감독 나오셨더라고요. 아니 뭐 이거 LPC가 스케일 쓰기를 타고 왔나. 나의 레이더에 안 잡히던데. 야. 언제 왔어? 아니 세상에 우애 깊은 형제. 아 그렇지. 네, 저에게 추천해 주셨잖아요. 아 유명하지 또. 내가 얘기했잖아. 뭐 반찬만 깔아놓고 고기를 먹고 있어야지. 내가 좀 잘 타이밍을 잘못 맞췄는데. 아니 멋진 스킬이 있다고 들었어요. 갑자기 소외됐어. 뭔가 형제끼리 대결할 수 있는. 말 나온 김에 이곳만의 독특한 스킬을 확인해 볼까요? 어? 잠깐만요. 보통은 가위로 자르시는데? 저희는 그 칼로 근막을 하나하나 쪼개서 좀 더 질감이 좋아지고 육즙을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 항상 칼로 약간 스테이크 같은 느낌으로. 얼마나 맛있는지 딱 봐도 아시겠죠? 아니 지금 먹으러 온 것 같은데요? 오늘 감사합니다. 아 이제 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 훈훈한 분위기를 이어서 형제들이 얼마나 잘 통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심전심 퀴즈 박수! 산 그리고
바다. 하나, 둘, 셋. 바다. 돼지고기, 소고기. 그 뒤로도 척척 맛있더라고요. 맥주 짬뽕. 하나, 둘, 셋. 짬뽕. 맥주 짬뽕은 뭐든 아무튼 나도 이제 실수한 거긴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이제 했어요 보니까. 네. 이번에는 또 다른 형제를 만나보러 가볼까요? 이것도 역시나 한림읍에 있는 한 공장인데요. 자, 이어서 다른 형제들도 만나고 왔는데요. 그나저나 여기에도 형제가 있다고 했는데 왜 혼자만 계시는 건지 철저하게 복장을 갖추고 다가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야, 잠깐만, 이거 이 딱 봐도 이거 순대 같은데. 아, 예, 지금 순대 작업하고 있습니다. 정답. 이번에는 순대 형제입니다. 이분이 형인 김남주 씨인데요. 순대 공장의 전반적인 일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생은 어디 동생 어디 있어요? 아, 동생은 이제 저희 이 만든 순대를 갖고 네. 지금 도청 쪽에서 순대국밥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보시면 알겠지만 형은 키가 작은데 동생은 키가 큽니다. 아, 그래요? 예, 거꾸로. 저는 이렇게 안에서 생산을 하고 동생이 이제 바깥에서 저희 물건을 갖고 그 소비자들과 직접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좀 바깥으로 내보냈습니다. 아, 예. 내보낸 겁니까? 본인이 나간 겁니까? 둘 다 맞는 것은 내보내기도 하고 자기 발로 나가기도 하고. 자의반 타의반. 예. 이곳은 형인 남주 씨가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순대 공장인데요. 이제는 남주 씨가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이 업을 물려주시는데 형님은 형제 중에 형은 이곳에 있고 동생은 밖에 있단 말이죠. 예. 장남으로서 뭔가 이렇게 우선 혜택을 받은 건지 그 과정에서 뭔가 좀 살짝 내부는 없었는지. 아, 저희가 그 공장 일을 이렇게 하면은 뭐 진짜 하루가 어떻게 지나갈지 모를 정도로 정말 그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뭐 저도 대학교 때는 막 이래저래 사람도 많이 만나고 활동도 많이 했는데 그 계속해서 공장에만 있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좀 사람들이랑도 멀어지는 것 같고 좀 없지 않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공장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동생 같은 경우에는 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나는 일을 더 많이 했으면 좋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한 1, 2년 정도 있다가 어느 정도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밖으로 나가라고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동생을 생각하는 형의 깊은 마음이 여러분들도 느껴지시나요? 부처님 이거 저희 순대인데 저희 동생한테 좀 갖다 주시면 그. 와, 이거 제가 이렇게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아, 예, 예. 되게 차가운데 이거? 거기서 이제 떠서 이제, 네. 이제 작업할 거예요. 아, 냉동이구나 이거. 자, 제가 그 둘째 아드님의 너무 기대가 커요. 궁금해요. 어떤 분이실까. 궁금한 건 뭐 참죠. 바로 찾아가 봤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배달이요. 자, 아까 뵀던 분 아니에요? 아니,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아니,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제가 먼저 왔네. 형이 만든 순대와 직접 개발한 육수를 더해 순대국집을 운영 중인 김남희 씨입니다. 네, 일단 안녕하십니까. 저는 순대국 대표 김남희입니다. 저희는 저희 형이 생산한 순대를 가지고 제가 육수를 끓여서 순대국을 전문적으로 이제 판매하는 순대국집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주도민들에게 기쁜 날이나 슬픈 날 집안의 대소사에 항상 함께 해온 음식이 바로 이 순대인데요. 남유 씨는 그런 순대를 누구보다 맛있게 손님들에게 대접하고 싶었다 합니다. 일단 제가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거든요. 이 육수를 뽑아내는 그 모든 비법들을. 아, 빽빽하게 들어가니까. 네. 막창이 이렇게 두껍다 보니까 예. 아마 다른 그 큰 창자 순대보다 훨씬 더 그 깊은 맛이 나고. 야, 제주말로 배지근을 해석을 되게 어려워하시는 육집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게 배지근입니다. 이거 먹으면 배지근이 뭔지를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가업을 이어받아 형은 안에서, 동생은 밖에서 우리의 순대 알리기를 함께 해오고 있답니다. 이제 동생은 좀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경주마 같은. 네, 그러니까 저도 막 뭐 한 4, 5년 전에는 막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싶었고 많이 막 건드리고 많이 도전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뭔가
그렇게 큰 거 한두 개 정한 다음에 그거 하나씩 이뤄가는 그런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앞으로 막 나갈 때 뒤를 봤을 땐 형이 있는 거죠. 항상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방금 심쿵했어요. 믿고 맡길 수 있는 뭔가 든든한 버팀목? 뿌리? 아, 뿌리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이 훈훈한 분위기 이어가 볼까요? 자, 아이 컨택 좀 더 하시고요. 네. 어, 너무 어려운데요? 네, 너무 어려워요. 네. 쉽지 않아요. 네. 네. 새해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프지 말고 조미 잘 이 알았죠? 해 이 알았죠? 나 믿어 이 알았죠? 알았죠? 뿌리 해 이 어, 알았어. 자, 이어서 이제 우리 점점 빨개지고 있어요. 그냥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고 한번 앞질렁 나가큼에 그때는 내가 너가 뿌려라. 알았어. 됐죠? 화이팅. 화이팅 하라. 박수 한번 해줘. 서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밀어주고 끌어주며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형제들. 2024년 현재의 위치에서 한 발 더 나아갈 두 형제들을 응원합니다.